계속해서 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준비물이 몇개 필요한데요. 정품 메모리 카드와 그리고 짝퉁 컨트롤러가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러 부분을 개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컨트롤러는 순정보다는 아무래도 가품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유는 순정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 내부에 그라운드 부분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가품의 경우에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크기를 이제 보드를 커팅할 경우에 한해서 조금 더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품을 좀 추천을 드리는 바고요. 분해를 해서 한번 내부도 보고 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가 된 컨트롤러의 모습입니다. 순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일단 납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버튼 입력 부분이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수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하나는 보통 일반적인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그라운드 신호와 각각의 버튼 입력이 쇼트가 됐을 때 버튼이 눌러졌다라고 인식을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가짜의 경우에는 VDD 3.5V와 연결이 됐을 때 버튼이 눌러졌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 주의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대로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보드 커팅을 해볼 텐데, 보드 커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리거 버튼을 남겨둔 상태로 커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더 작은 크기로 만들고 싶다면 이런 부분, 트리거 부분을 모두 날리고, 그리고 하단에 있는 아날로그 부분과 그리고 본체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남긴 채 커팅을 한 방식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커팅을 하고 본체랑도 한번 연결해 볼까 합니다. 보드 커팅이 완료된 컨트롤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크기 자체는 매우 작아졌죠? 뭐 아두이노 마이크로 정도 크기로 작아진 게된것 같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패턴들을 칼로 긁어준 뒤에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쪽에도 납땜이 필요하게 되는데, 전원과 그라운드를 포함하게 되면 총 7개의 신호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가장 오른쪽 있죠? 이 부분과 그리고 2개의 라인이 있는데, 그리고 컨덴서가 이제 총 여기서 보게 되면 네 번째까지인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쪽 라인이 1P 컨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죠. 컨트롤러 부분을 배선하게 될 텐데, 3.5V 그라운드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고요. 상하 부분에 있는 부분은 하단 부분부터 해서 순서대로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가 본체 쪽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고 다음이 이제 메모리 카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일단 컨트롤러 테스트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테스트를 할 때는 일단
아날로그 스틱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오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점은 순정 컨트롤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품 컨트롤러도 마찬가지이니 꼭 테스트를 하실 때에는 필요가 없더라도 아날로그 스틱을 연결하시고 테스트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버튼이 되었고요.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날로그로 확인이 간단하게 될 거고요.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자, 3.5V 연결되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죠. 자, 추후에 케이스가 완료가 된다면 이 기판 쪽으로 배선을 연결해 주면 버튼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카드도 연결해 볼까 하는데요. 케이스가 어떻게 제작이 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체에서 분리된 커넥터 쪽으로 일단 연결을 해서 사용해 볼까 합니다. 메모리 카드가 일단 두 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1P 쪽 메모리 카드, 2P 쪽 메모리 카드 모두 연결을 해서 이번에 개조를 해 볼까 합니다. 납땜을 해 보도록 하죠. 네, 메모리 카드 슬롯 부분에 납땜이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는 좀 길게 케이블을 좀 뽑아내어서 추후에 케이스가 완료가 되었을 때 납땜을 할수 있도록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적으로서 본체에서 빼낸 슬롯 부분에 연결을 하게 되었고요. 휴대용 플스2로 제작이 완료가 될 단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메모리 카드 부분 내부에 있는 보드만 빼내서 납땜으로 연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1P 쪽, 2P 쪽 모두 연결이 된 상태이고요. 프레임 시프트를 활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1P 쪽, 2P 쪽 어느 부분에 설치를 하셔도 부팅이 가능하니 개인의 성향에 맞게끔 납땜을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일단 프레임 시프트가 설치가 돼 메모리 카드를 넣게 되면 기동을 할때 프레임 시프트가 기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2P 쪽 메모리 카드도 인식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플스 원 메모리 카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꼽아주게 되겠고요. 한번 기동을 해서 모두 인식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스 2 메모리 카드가 인식이 되어서 프리엠 시프트가 기동이 되었죠. 자, 이제 브라우저 부분에 들어가서 메모리 카드 두 개가 모두 인식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개다 모두 인식이 되었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메모리 카드 슬롯 부분은 납땜이 완료가 되었고요. 추후에 이제 휴대용 게임기 제작을 위해서 디스플레이 연결이 필요한데 디스플레이 연결을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 출력이 되겠습니다. 일단 플스2에서 출력을 할수 있는 방법 자체는 뭐 RGB라든지 그리고 컴포지트 S비디오 같은 형식이 있겠지만, 물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컴포지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LCD에서도 컴포지트를 받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조가 되고, 뭐 편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단점으로서는 아무래도 화질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서는 RGBS를 대응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 RGB 신호를 LCD 액정으로 전달해서 출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제작했던 작은 크기의 휴대용 플스2 같은 경우에는 RGB 대응 보드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조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 방법은 480i 출력이 대응을 하는 인터레스 출력이 대응이 되는 LCD를 준비를 해서 직접 연결을 하는 경우인데요. 준비된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480i가 출력이 가능한 보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겠고, 마지막으로서는 HDMI 이렇게 컨버터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물론 제가 항상 게임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관으로 해서 이 HDMI 컨버터를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어느 정도 화질이 나오질지를 한번 확인 또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가장 간단한 컴포지트를 확인해 볼까 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드 같은 경우 12V 입력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12V 이하의 입력도 화면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스2에 사용되는 8.5V를 입력을 하더라도 충분히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스2에 연결된 8.5V 라인을 직접 이 보드 쪽 12V 쪽에 연결을 해주겠고요. 자, 그리고 컴포지트 신호를 연결해 주실 텐데, 컴포지트 신호 같은 경우에는 상단 콘덴서가 있습니다. 이 콘덴서 부분에, 물론 이제 출력 부분인데도 괜찮고, 그리고 입력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상단 쪽에, 제일 좌측에 있는 부분에 있는 부분이 컴포지트 신호가 되겠는데, 이 부분을 연결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전원을 켜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트 출력이긴 하지만 5인치라는 작은 액정과 그리고 LCD이기 때문에 썩 나쁜 화면은 보일 것 같지 않고 어느 정도 플레이하는데도 문제 없을 그런 화면일 것 같고요. 현재 출력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글자 같은 경우도 뚜렷하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휴대용 개조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플스2에서 출력을 하고 있는 480i 출력을 LCD 보드에 직접 입력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LCD 보드 같은 경우에는 컴포지트 신호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단자죠. 이제 VGA 단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분리싱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플스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서 복합싱크, C싱크만 대응을 하고 분리싱크는 H싱크와 그리고 V싱크를 대응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내부의 보드를 잘 살펴보면 복합 싱크만 출력을 한 것이 아니라 분리 싱크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출력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좀더 확대를 해서 보자면, 자, 영상 출력의 경우에 가장 큰 콘덴서가 일단 그린 신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좌측에 레드, 블루 신호가 출력이 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싱크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재 이 상단에 있는 이 칩에서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 보이는 포인트가 있죠. 이 부분에서 두 번째 부분, 이 부분이 H싱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상단 부분인 이 부분이 V싱크가 되겠는데요. RGB 신호와 H싱크, V싱크를 LCD 보드에 연결을 하게 되면 화면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제 플스2에서 별다른 컨버터라든지 복합싱크를 나눠주는 그런 회로가 없이 직접 이 LCD 보드 VGA 단자 쪽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전원을 넣어서 플스2의 출력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플스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서 480i 출력을 하게 되겠고요. 이 480p 출력과 다르게 인터레이스 출력은 일반적인 액정 보드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드 이외에 다른 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출력이
기본적으로서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RGB 출력을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HDMI 컨버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질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컴포지트보다는 상당히 뛰어난 화질이 되겠고요. 그리고 색감 또한 아주 뚜렷한 색감에 게임을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색깔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서 이 보드도 480i를 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싱크가 나가버려서 자동적으로 화면을 재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HDMI 컨버터와 비교를 해서 어느 부분이 더 우선적으로 좋을지 비교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PS22 HDMI 되겠고요. 일단 상당히 저렴한 컨버터이기 때문에 화질은 기대가 안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분해를 해서 납땜을 해보도록 하죠. 내부에는 일단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핀을 연결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컨버터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팅이 되었고요. 일단 화면 자체를 보게 되면 컴포지트보다는 물론 좋은 화면을 보여주긴 하지만 지적 입력보다는 살짝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480i 인터페이스 화면 때문에 화면이 살짝 떨리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글자들이 살짝 퍼져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완을 하려면 아무래도 해상도 설정을 변경을 하면 좀더 편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GSM 모드에서 HD TV 쪽으로 볼까요? 480p를 선택을 해주면 좀더 선명한 화질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PS2 브라우저로 해서 다시 기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일단 인터페이스의 떨림이 없어진다면 확실하게 좀더 선명한 화면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80p 출력이 되었고 확실히 이전보다는 뚜렷한 화면이 이제 특징으로 보이게 되겠고요. 조금 더 선명하게 메뉴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간에 컨버터를 넣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HDMI 컨버터가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더 추가적인 전력 소모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HDMI 컨버터에서 인식이 잘 되지 않는 신호들은 출력이 잘안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으로서는 직접 RGB 입력을 했을 때에는 화면이 블랙아웃이 될 때마다 계속 싱크를 새로 잡고 화면 조정을 새로 들어가는 그런 표시가 중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데 아무래도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하는 것과 그리고 HDMI 입력 부분을 잘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2부에서는 납땜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 힘든 부분일 수가 있겠는데 메모리 카드, 컨트롤러, 그리고 디스플레이 연결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3부에서는 게임 구동에 관련된 부분의 테스트와 그리고 여러 가지 구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케이스 디자인이 완료가 된다면 케이스 조립까지 진행을 해서 최종 마무리까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후 3부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